인구가 그동안 좀 줄다가 저희는 8월부터 좀 증가 추세로 바뀌었는데 이것은 어떤 출산에 의한 게 아니고 인구 유입에 의한 겁니다. 저희가 지금 14,000세대 정도의 공동주택 건축 허가가 나가 있고 그 중에 절반 정도가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주가 시작되면서 지금 인구가 이제 증가 추세로 바뀌었는데 문제는 아직도 저희 구성군이 1000세대 이상 미분양 상태로 있어서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분양이 지금 좀 막혀있고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래도 7월 말부터 이제 입주가 시작이 되면서 인구가 증가 추세로 바뀐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통계를 보니까 우리 음서군도 자연 감소가 1대 4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태어날 때 돌아가시는 분이 4명입니다. 그만큼 자연 감소가 우리 음서군만 해도 1년이면 한 1,500명 정도 자연 감소가 되는데 현상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전입 정책에 대해서 아니면 출산은 어려운 거고 1,500명 정도가 전입이 늘어나야지만 현상 유지가 된 거거든요. 그만큼 지역이 인구가 증가된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뼈저리고 느끼는데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송인원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해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고 지금 지방교부세가 당초에 배정에 따라 감액 통보가 다 왔거든요. 저희 음성군 같은 경우는 140억 정도 감액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 그래도 결국은 마지막 정리 추격할 때 세출 구조조정을 할 수는 없는 이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기초나 광역 자치단체가 좀 공동으로 대응을 해서 아까 송인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거를 좀 연차별로 줄이든가 뭔가 국가에서 대응을 해주시지 않으면 정말 지방을 재정 운영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지자체가 공동으로 대응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